네, 인사드리겠습니다. 1부 진행을 맡은 남윤군입니다. 이제 1부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은 뭐냐면 올해 입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있는데요. 그 변화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수능을 본 친구들이 작년과 비교해 보면 아까 회장님 인사말에서도 얘기했지만 재학생 숫자는 조금 늘었고요. 반대로 재수생이 조금 줄었던 게 올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이제 보면 올해 입시의 가장 큰 변곡점은 지난해까지 해마다 늘어났던 자연계 학생들이 처음으로 감소를 했던 게 올해 입시의 특징이고요. 또 이제 문과도 인원이 다소 줄었습니다. 그럼 누구만 늘었냐면 직업탐구를 본 친구들만 인원이 조금 늘어난 게 올해 입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문과 쪽도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하지만 이제 문과 친구들이 대부분 보는 수학 나형의 응시자 숫자는 작년보다 꽤 많이 늘어나 있어서 문과 쪽은 지난해랑 합격선의 변동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연계는 의대나 치대 정원이 400명 이상이 늘어난 올해 입시에서 또 수학 가형이나 과학 탐구의 응시자 숫자도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올해 자연계 합격선은 지난해 입시보다는 다소 떨어질 거다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자연계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과학 2 과목을 응시한 친구들이 작년보다 약 3,0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친구들이 2 과목을 선택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이렇게 2를 두개 선택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 2 응시자 숫자가 지난해 약 2만 5천 명 이상이었었는데 올해는 2만 2천 명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아, 서울대학교는 올해 저만큼 경쟁률이 떨어질 거다라는 거 우리가 반증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원 과목도 전체 학생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원 과목도 일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가장 크게 인원이 준게 화학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이거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 가장 입시의 특징이 뭐냐라고 저한테 질문하면 2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비율이 국어도 작년에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11, 아이고, 작년에는 11.97%였는데 올해는 거기 보시면 11.07%로 2등급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 숫자가 5천 명이 줄었고요. 수학 가형은 대폭 줄어서 6천 명이나 2등급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줄었고 수학 나형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약만명 이상이 2등급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또 영어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영어도 1등급, 2등급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 숫자가 약 5만 명 이상 준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수시에서 보통 5장, 6장 원서를 대부분 원서를 쓰셨을 텐데 작년보다 수능 체저를 맞추는 아이들의 숫자가 대폭 줄었다라는 걸 우리가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수시의 원서를 썼는데 내가 지원한 대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교를 원서를 썼다라는 얘기는 지난해보다 만족하는 아이들 숫자가 굉장히 크게 줄 거기 때문에 수시의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고요. 또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은 대학교가 있죠. 이렇게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교는 실제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도 작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꽤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수시 모집의 원서를 집어넣는데 지금 최초 합격자 발표가 상당수 대학교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내가 최초 합격을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대학들이 나한테까지 연락 올 가능성은 높아지겠구나라고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과목별로 굉장히 큰 특이점을 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국어입니다. 국어라는 걸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100분이 100을 맞은 친구는 작년과 인원이 별 변동이 없는데 100분이 98, 97, 96 여기까지 인원을 쭉 비교를 한번 해보니 96을 100분이 맞은 아이들부터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반대로 97 이상의 학생 수는 작년보다 굉장히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시험의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다 보니 동점자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100분위 97까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적다. 반대로 96, 95에 해당되는 쪽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몰려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85까지 쭉 나열을 해놨는데 이게 작년하고 분포가 굉장히 달라지다 보니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내가 원서를 쓸 때 어떤 영향을 끼친가를 우리가 과목별로 조금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수학 가형도 마찬가지인데요. 수학 가형도 30번이 난이도가 조금 쉬워지다 보니 만점자는 늘었고요. 100분위 99 이상의 아이들도 지난해보다 인원이 꽤 늘어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실제로 아이들의 인원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아, 이러면 실제로 올해 수학 가형은 100분위 100을 맞은 아이와 99를 맞은 아이가 굉장히 많구나.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작년에 97의 100분위에 형성됐던 아이들이 올해는 100분위가 1이 내려가서 96으로 형성이 됐고 작년에 가장 많은 인원을 받았던 89의 100분위가 올해는 90으로 올라갔구나 라는 우리가 특이점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나영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영은 우리가 올해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전체 응시자 숫자가 4천 명 이상이 늘어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 숫자가 늘어났으면 100분위 1에 해당되는 아이들 숫자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100분위 98 이상의 인원까지는 작년보다 인원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98, 97, 96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인원이 늘어났죠. 반대로 이제 작년에 95의 인원으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몰려 있었던 게 올해는 97, 96, 94, 93 이쪽으로 분산된 효과가 생겨서 실제 작년에 수학은 이 95의 100분위를 받은 아이들이 국어 싸움, 사회 탐구 싸움 이렇게 아이들이 무언가 정시 원서를 쓸 때 경쟁을 했었는데 올해는 수학도 이렇게 아이들이 분포가 펼쳐졌기 때문에 조금 더 원서를 쓰기는 쉬워졌을 겁니다. 이거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작년에도 사회탐구 시험이 딱 굉장히 쉽게 나왔을 때 아니 사회탐구를 왜 이렇게 시험을 내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기본적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100분위 99를 맞은 과목이 세 과목이 있는데 사회문화, 경제, 법과 정치 이 세 과목이고요. 이 과목을 만점 받은 아이들은 100분위가 99에 형성이 됩니다. 이 99를 맞은 아이가 전체 사회탐구 26만 6천 명 중에 5천 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회탐구를 100분위 최고점을 받은 아이는 5천 명에 불과하다. 근데 나머지 약 26만 명에 해당되는 친구는 내가 과목을 잘못 선택해서 그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한 게 아니죠. 굉장히 쉽게 나오는 바람에 100분위가 97, 96 쪽으로 모두 다 몰려 있는 게 올해 사회탐구의 특징이고요. 반대로 과학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과학과 생명과학만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물리는 시험이 너무 쉽게 나와서 물리를 다 맞은 아이는 1이든 2든 100분위가 9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전체 학생 중에 몇 명이나 되냐면 약 5천 명 가까이가 되고요. 반대로 이제 100을 받은 친구들이 생명과학 1이나 생명과학 2,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이 과목을 본 친구들이 100분위 100을 맞는 친구는 2,10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의 선택에 따라서 올해 사회탐구나 과학탐구가 학생들 간의 유불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과목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게 올해 입시 상황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작년과 좀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라고 이걸 우리가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에는 수능을 다 맞은 아이와 국어, 수학을 1등급 커트라인 점수를 맞은 아이들 간에 점수 격차가 문과는 1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올해는 27점으로 점수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원래 만점하고 1등급 사이에 있는 아이들의 숫자는
지난해랑 올해랑 거의 대동소이하겠죠. 그죠? 학생 숫자가 큰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에 최고점 받은 아이와 1등급 커트라인에 해당되는 아이가 만 명이었다라고 하면 이 만 명이 점수 구간은 12점에 불과했었는데 올해는 27점으로 점수가 분포가 돼서 작년보다 동점자 숫자가 2배 이상 줄어든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원서를 쓰기가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2등급, 3등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작년보다 분포가 조금 더 점수 격차가 커지긴 했지만 여기는 굉장히 동점자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입시 상황이다. 자연계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연계도 똑같은 패턴으로 1등급과 만점 차이만 점수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그 다음 표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표준 점수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100분위를 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고점에서 1등급 커트라인 사이에 있는 대학교를 우리 아이들이 원서를 쓸 때 나는 표준 점수가 유리할까? 100분위가 유리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1등급 근방에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100분위가 유리한 게 올해 입시의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100분위는 8점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근데 표준 점수는 27점이 차이가 나니까 내가 위의 학생하고 점수 격차가 100분위가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100분위 차이가 적은 게 유리해 라고 생각하는 1등급 근처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근데 물론 문과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는 상위권 대학 중에 100분위를 사용하는 대학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2등급을 보면 표준 점수랑 100분위가 거의 동일하게 표준 점수는 10점 차이가 나고 100분위는 11점 차이가 나니까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나는 표준 점수 대학이 유리해, 100분위 대학이 유리해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죠. 반면에 2등급과 3등급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뭐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거냐면 표준 점수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요? 100분위는 28점이나 떨어지죠. 근데 표준 점수는 16점밖에 떨어지지 않다 보니 2등급과 3등급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올해 대학 입시의 환경상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교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거다. 이게 문과의 특징일 것 같고요. 자연계는 반대로 1등급과 최상위권 사이에 100분위로 가는 대학교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대들이 있죠. 이 시험이 이렇게 어렵게 나왔을 때 가장 환호성을 벌일 수 있는 대학이 어디냐라고 질문하면 저쪽에 가천대 의예과가 될 거고요. 조선대 의예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학들은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100분위는 점수 차이가 적은데 표점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대학입시다 보니 아이들이 올해는 100분위 쪽으로 1등급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쏠림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다. 표준 점수로 가는 대학교가 내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1등급짜리 친구들이고 반대로 2등급 이하에서는 문과랑 마찬가지로 자연계도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학생들은 생각하게 되는 이 시험 구조를 올해는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이번까지는 이제 수능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이제 정시 모집 대학들이 뽑는 방법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정시가 만 명이 줄었다. 비율로 따지면 약 11% 정도의 정시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걸 대학별로 저희가 딱 묶어봤더니 이 묶은 기준은 뭐냐면 최상위권 대학이라는 건 실제로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서울에 있는 상위 6개, 7개 대학까지의 정원이 최상위권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 중상위권, 중위권은 서울에 있는 소재 대학과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교까지를
모집 인원을 쭉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국 대학교는 11%가 줄었는데 상위권 대학교를 비교해봤더니 자연계는 오히려 5% 가까이가 늘어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대나 치대 정원이 올해 470명 정도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여기에 감안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자연계는 학생 숫자도 줄었고 그리고 대학의 문도 최상위권은 굉장히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서울대든 연대든 고대든 한양대든 자연계 합격선은 내려갈 가능성이 꽤 높다. 지난해보다. 반면에 나머지 쪽에서는 문과나 이과나 모두 다 지난해보다 학생 수가 줄어든 거에 비해서 모집 인원도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쪽은 실제로 합격선이 작년보다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1%가 줄었는데 어디서 다 줄었냐라고 질문하면 서울 및 수도권이 아닌 대학교가 거의 15%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좋은 쪽에 있는 대학교가 그만큼 정시 모집 인원이 줄었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주요 30개 대학까지는 모집 인원이 줄지 않았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대학별로 저희가 쭉 한번 분포를 한번 봤는데 왼쪽에 문과 오른쪽에 이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대학들이 원래는요 작년까지 해마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입시 상황이다 보니 올해도 자연계가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자연계 모집 인원을 늘려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수능 응시 결과를 봤더니 오히려 자연계가 문과보다 더 많이 줄었죠. 그래서 자연계는 합격선이 꽤 많이 내려간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문과는 학생이 줄어든 것과 모집 인원의 변화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는 게 최상위권 대학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대학교를 보다 보니 위의 대학교까지는 상위 7개 대학까지는 모집 인원 변동이 자연계가 오히려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모집 인원이 대폭 줄어든 대학교가 몇 군데 눈에 띕니다. 맨 위에 있는 건국대학교가 인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숙명여대라든지 중앙대라든지 이런 대학교가 모집 인원을 문과나 이과나 모두 다 인원을 줄여놨기 때문에 이런 입시의 특징이 어떤 상황이 될 거냐라고 질문하면 아 그러면 한양대까지 이화여대까지는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별로 줄지 않았는데 그 밑에 인원이 크게 줄었다라는 얘기는 아 이화여대랑 경희대, 건국대 이 밑의 대학교랑 합격선의 폭이 작년보다 줄어들겠구나 점수 차이가 더 적게 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의미합니다. 이게 대학 입시의 환경인 거고 또 일부 대학들이 이렇게 군을 바꾼 것도 일부 있는데 이건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 맨 밑에 보면 다군에서 나군으로 옮긴 대학교 중에 대표적으로 중앙대학교가 인문자연계에 몇 개 학과를 나군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나중에 중앙대학교의 입학처에 가서 상담을 하러 갑니다. 상담을 하러 가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어떻게 상담을 하냐면 지난해 입시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 대학의 패턴이거든요. 그럼 다군에서 뽑을 때는 중앙대 입장에서 보면 합격선이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왜냐하면 다군의 서울대는 중앙대거든요. 그렇죠? 중앙대보다 레벨이 높은 학교가 없다 보니 가군이나 나군 쪽에 한양대 이상의 대학교의 원서를 쓴 아이들이 다군의 중앙대를 쓰고 한양대 이상의 대학교를 아깝게 떨어진 아이들은 모두 다 중대에 남게 되겠죠. 그래서 중대 합격선이 올라가게 될 건데 이게 올해 나군으로 옮겨가 버리면 합격선이 자동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근데 대학은 이걸 인지하지 않고 지난해 입시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와, 여기 점수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안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변하는 게 합격선이 떨어질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합격선이 올라갈 가능성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대학교들은 조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기본적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이제 대학별로 저희가 표를 통해 가지고 작년과 인원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자료집을 보시면 이 PT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숭실대가 가군에서 몇 명 뽑았는데 올해는 몇 명 뽑아요. 작년에 아주대가 다군에서 몇 명 뽑았는데 올해는 몇 명 뽑아요. 그 작년하고 비교를 다 해놨으니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교가 작년과 모집인원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이상의 대학교의 모집인원의 변화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좀 보시는 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자료집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집어넣어놨으니 작년과 작년의 입시 결과를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학교는 이렇게 군이 바뀐 거다라는 것까지 참고를 하셔서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집어넣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도 뭐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성적표를 들고 와서 이 점수면 어딜 가요? 라는 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성적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 친구를 오늘 두 명을 만났는데 한 명은 국어 점수가 100분위가 99고 수학 점수가 100분위가 97이고 그리고 문과 학생인데요 영어가 1등급이고 생활과 윤리가 100분위가 96인가 그런데 사회문화가 100분위가 55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딱 받아가지고 어디 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어디쯤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긴 하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답변하지 않았냐면 오늘은 12월 6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수시, 정시 원서를 쓰는 건 원서 업수가 제일 빠른 대학교가 12월 31일부터 원서 업수 마감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 이런 변수가 있구나 올해 상황이 이렇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나가시면 되고요. 이걸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대입시키는 게 좋을까를 기본적으로 고민하시는 정도로만 오늘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이슈가 뭐냐면 이 영어라는 과목이 지난해보다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실제로 어려웠냐라고 질문을 평가원에 했더니 학생들이 절대평가 영역으로 영어 공부를 안 해서 5%밖에 안 나왔대요. 근데 어찌됐건 결과는 어떻든 간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조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개 대학교를 비교해놨습니다. 두 개 대학교는 차이가 뭐냐라고 질문했더니 반영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영어가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3등급의 차이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이 두 개 대학교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난해 입시 결과를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경희대학교 쪽을 봤더니 맨 오른쪽에 있는 영어 등급이 철학과는 1.25등급, 국어국문학과는 1.17등급인데 비해 아동가족이나 사학과는 합격자 모두 다 1등급입니다.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합격한 아이들의 영어 등급 평균이 모두 다 2등급입니다. 근데 이걸 제외한 그 왼쪽에 백분이라고 있죠. 백분이 이 영어 등급 바로 옆에 평균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 건국대학교 맨 위에 있는 기술경영이 평균이 93이고 경희대학교 철학과가 93입니다. 아 그러면 이 두 개 대학교는 영어를 뺀 나머지 점수는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지만 경희대학교는 영어가 8점의 차이가 났고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4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건국대학교는 영어 2등급짜리 아이가 경희대를 선택하지 않고 그죠? 건국대를 왔다라는 얘기고 반대로 영어가 1등급인 친구들은 경희대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왔다라는 얘기요. 그럼 이 합격자 평균을 쭉 보다 보면 실제 결과는 어디가 더 높냐라고 질문하면 경희대가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들고 왔냐면 이 두 개의 평균을 쭉 보다 보니까 모두 다 90이 다 넘어갑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영어가 1등급이 10%였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해 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학과는 원래 영어를 1등급쯤 받아야 되는 분포를 가진 아이들이 국어 수학 탐구 성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급짜리가 저렇게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영어가 1등급이 5.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국어 수학 탐구로 비교를 해보면 올해 경희대 쪽이나 건국대 쪽을 지원할 친구들은 영어를 1등급 받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죠. 맞나요? 5%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평균은 93이라는 얘기는 7% 이후의 아이들인 거니까. 그럼 아, 올해는 실제로 경희대도 영어가 2등급짜리가 와야 정상인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와버리고 건국대도 2등급이 와버리면 입시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 이게 또 하나의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다. 올해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건국대가 작년에 머리를 굉장히 잘 써서 2등급까지 자연계는 만점을 주고 경희대는 문과랑 똑같이 이렇게 점수 차이를 크게 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두 개 대학교의 합격선이 거의 똑같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국대는 자연계가 영어가 2등급대다 보니 화학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는 2등급이 넘어가는 아이들도 이 대학을 선택한 거고 이 자연계 경희대 같은 경우는 모두 대부분의 아이들이 1등급짜리가 오더라.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영어가 10%였는데 2등급이 30%까지였는데 올해는 이 비율이 5% 10%가 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 영어 점수 때문에 아이들이 지원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혼란이 생길 거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대학교 위주로 영어 점수가 도대체 1등급, 2등급, 3등급 이 점수 차이가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 이 차이가 큰 내림차순으로 쭉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경희대는 1등급과 3등급이 22점 차이가 나는 대학교가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대학이고요. 가장 차이가 적은 학교는 맨 밑에 있는 서울대학교는 1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중앙대학교도 1.5점밖에 차이가 안 나죠. 이 영어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지원을 할 때 굉장히 큰 변수가 생길 거고 특히 중위권이 이 변수에서 정말 자유롭지 못할 거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이 중위권 친구들이 가는 대학교가 보통 백분위가 80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가는 대학교인 건데 이번에 2등급까지 비율이 20%가 살짝 안 되잖아요. 그럼 이들 대학교를 원서를 쓰는 친구들은 영어가 2등급이거나 영어가 3등급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상당수 대학교가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이가 꽤 크게 차이가 나는 대학교가 상당히 많다 보니 이 영어 점수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오늘 12월 6일날 설명을 하지만 아까 회장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수시에서 뽑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이월시킵니다. 그럼 이 얘기를 잠깐 하고 우리가 그 다음 얘기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대부분의 대학교는 아직까지 면접을 보는 대학도 남아있습니다. 뭐 중앙대 다빈치 인재 전형이라든지 몇몇 대학들이 아직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면접 날짜가 남아있는데 이 시험이 모두 다 끝나고 나면 12월 14일까지 모든 대학교는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12월 14일까지 우리 학생들이 6개를 원서를 썼으니까 우리 아이가 한 군데는 붙겠지? 라고 너무 붙겠지라는 믿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최초 합격을 할 확률은 굉장히 낮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뭘로 붙어야 되는 거냐면 최초 합격을 못하면 추가 합격으로 붙어야 되는데 12월 14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나서 모든 대학들은 12월 18일, 19일까지 등록 기간이라는 기간을 부여해 줍니다. 등록 기간을 부여해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초 합격한 아이 중에 일부 학생이
두 군데를 동시에 붙었거나 세 군데를 동시에 붙으면 선택의 고민의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 이 일부가 한 개 대학이나 두 개 대학교를 버리고 최종 등록할 대학교 하나를 결정하면 버림받은 대학교가 이제 이 학생들을 다 뽑지 못해서 추가 합격자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려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알았던 친구 중에 하나가 한 4년쯤 된 것 같아요. 수시에 어떤 아이가 최초 합격 6개를 모두 다 떨어졌다라고 판단하고 이 친구가 나는 이제부터 알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시 모집 원서 쓰기 전까지 보름 동안 스키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정시에 원서를 써야지 라고 결심하고 계속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추가 합격 기간 동안에 본인한테 연락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전화기도 알바를 하면서 받지 못하고 그냥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중에 정시 원서를 가군 나군에다가 원서를 집어넣는데, 원서를 집어넣자마자 가군에 원서 집어넣었던 대학에서 너 수시에 붙었는데 정시에 지원을 하는 건 부정행위니까 다시 환불해 줄게 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수시에서 본인이 수시 3차 추가 합격 때 본인한테 대학이 두 번 세 번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등록 의사가 없다라고 대학은 판단하고 이 친구를 등록 포기를 시켰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수시에 합격했는데 등록 여부랑 상관없이 정시 지원은 안 되거든요. 대학들은 아, 우리 대학은 이번 수시 모집에서 이만큼의 학생을 수시에서 못 뽑아서 정시로 이월시킵니다 라는 인원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 건데요, 작년에 많은 대학교는 문과에서 연세대학교가 30%에 해당되는 인원을 정시로 이월을 시켰고, 가장 적은 대학교는 서울대,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갈 인원이 별로 없으니까 별로 이월이 없었겠죠. 다섯 명만 2월이 돼서 이렇게 대학마다 2월되는 인원이 있더라.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는 정시로 2월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의대도 있고 치대도 있고 수의대 등등의 지방의 여러 학과들이 있다 보니 정시로 2월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 작년부터 제가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정시 2월 인원을 감안해서 다시 설명회를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길래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2월 인원이 넘어온 다음에 정시 지원 설명회를 또 한 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12월 31일 날 문과 이과를 나눠가지고 수시 2월 된 인원과 이때까지 지원한 아이들의 패턴, 그리고 여러 가지 여태까지 학교 예측 서비스의 동향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설명회를 이 시즌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확인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우리 아이가 정시에 원서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항목별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주요 대학은 수능 위주로 선발합니다. 근데 물론 수도권에 있는 대학부터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신이 들어가는 대학교가 발생을 합니다. 점수 격차는 1등급의 아이들과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까지도 점수 격차가 크지 않은 게 상위권 대학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게 레벨이 조금 내려가면 굉장히 점수 격차가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용인대, 성결대 이 대학교가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교인데 용인대를 가만히 봤더니 1등급과 5등급의 점수 차이가 21점 차이가 나고 성결대학교는 24점 차이가 나요. 그럼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5등급인데요 용인대를 원서를 쓰려고 했더니 내신 성적이 21점이 빠져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넌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인대를 지원할 아이가 내신이 1등급인 아이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만점에서 몇 점 빠지는 걸 생각해서 우와 21점이나 빠진다 라고 생각하고 와 이 대학교는 쓰면 안 되겠구나 라고 아이들이 생각합니다. 용인대 성결대를 원래 정시로 쓰는 아이들은 4등급쯤 내신 되는 친구들이 일반적인 거죠. 그럼 4등급하고 5등급하고 차이가 한 5점 가까이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죠? 반대로 내가 내신이 3등급이면 내가 점수가 10점 이상이 빠지는 게 아니라 난 5점 정도 이득 본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데 학생들의 일반적 심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상위권 대학교에서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국어나 수학이라는 과목을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국어나 수학을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두 개 대학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나중에 저희가 배치표에 다 정리를 해놨는데 배치표에 그냥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요. 배치표에 대학 이름 바탕의 색깔이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대학은 국어 수학이 모조리다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이 배치표에 바탕에 색칠이 되어 있는 대학은 모두 다 국어 수학이 백분위 반영 대학입니다. 상위권 대학교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중위권으로 내려가면 표준 점수랑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교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뉜다. 두 번째 또 이건 조금 이따 배치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각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다르다.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배치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이게 어떤 요소로 작용을 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점수를 가만히 보다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봤더니 건국대학교의 지리학과라는 학과가 인문1에 해당이 되고 경제학과라는 학과는 인문2에 적용이 돼서 이 인문1에 해당되는 학과는 국어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고 인문2에 해당되는 학과는 상경계열이라서 수학에 조금 더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들의 지원 패턴을 가만히 봤더니 실제로 점수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경제학과는 수학의 백분위가 94.7이나 되고 지리학과는 수학 점수가 조금 낮은 게 특징입니다. 근데 아 이렇게 아이들이 본인의 점수에 유리한 쪽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쏠려가는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개 학과는 우리가 수시 모집의 원서를 쓸 때 보면 경제학과가 좋아요? 지리학과가 좋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일부 지리 마니아 층 일부를 빼고 나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모두 다 경제학과가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입시 결과를 가만히 봤더니 경제학과랑 이 지리학과랑 국어 수학 탐구에 백분위 평균은 91.9로 똑같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영어 등급은 오히려 지리학과가 더 높습니다. 그죠? 아, 그럼 이 현상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 배치표를 보실 때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원서를 쓸 때는 수시 때랑 패턴이 다르다. 수시 때는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학과도 선택하는 게 수시 모집 때 학생들의 지원 패턴인데 정시 때가 되면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선택을 하고 학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로 지원 패턴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입시 결과가 대학별로 조금 다른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성적표를 받았는데 내 성적은 하나인 거죠. 국어의 표준 점수 하나고 수학의 표준 점수 하나고 탐구의 표준 점수가 하나입니다. 자고 일어나도 1점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죠? 항상 내 점수는 고정입니다. 그러면 정시 모집은 내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여전히 나랑 경쟁하는 친구들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평가원에서 이걸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저희 메가스터디가 가장 채점 서비스를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 저희 쪽에 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친구들의 국어, 수학, 탐구에 동일한 점수 아이들의 평균을 자료집에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82점을 맞은 친구가 이 위에 있는 친구도 382점을 맞은 친구를 저희가 예로 집어넣은 건데 자료집의 앞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준점수 100분위 총점 동점자의 영역별 평균점수라고 해서 제 학부모님들께 나눠드린 이 자료집에 15페이지부터 이 내용들이 점수대별로 쭉 다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의 점수를 그대로 더해가지고 나랑 점수가 똑같은 아이의 표준점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집에 가셔서 찾으시면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82점을 받은 아이를 15페이지에 있는 페이지에서 찾아봤더니 국어 점수가 129.2점이고 수학은 128점이고 탐구는 124.8점이다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 이 아이랑 점수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내가 어떤 과목을 잘 봤는지 어떤 과목은 동점에 비해서 점수가 조금 낮은지를 이렇게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든 친구는 가만히 봤더니 국어 점수는 동점자에 비해서 4점 이상이 모자른 반면에 수학이나 탐구 점수는 내가 오히려 점수가 더 높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 우리 친구들은 무조건 찾아야 되는 학교가 어디냐면 우리 아이가 원서를 쓸 대학교가 국어의 반영 비율에 비해서 수학이나 탐구가 높은 대학교 위주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하나를 배치표를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치표를 한번 잠깐 펴보도록 할게요. 불을 조금만 키워주세요. 배치표를 우리가 쭉 왼쪽으로 쭉 펴보면 맨 왼쪽에 메가스터디 2019 정시 지원 이렇게 맨 위에 써 있고요. 그 바로 밑에 4개 영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4개 영역 밑으로 내려가면 국수영탐, 가, 그 다음에 수학, 가 이렇게 무언가 쭉 내려가고 제일 먼저 대학 이름이 나옵니다. 대학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죠. 우리가 이제 보라색 배치표를 받으신 분들은 문과 학부모님들이고요. 하늘색 배치표를 받으신 분들은 자연계 학부모님들인데 그 제일 먼저 나오는 대학교가 자연계 배치표를 받으신 하늘색은 서울대가 나오고 문과 배치표를 받으신 보라색 배치표는 이화여대가 나옵니다. 맨 왼쪽에 찾으셨죠? 저희가 두 장씩을 나눠드렸을 텐데 처음에 맨 왼쪽에 이화여대나 서울대가 안 나오면 저희가 두 장씩 나눠드렸기 때문에 다른 배치표를 보시면 되는데 다른 대학 이름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대학 이름은 다 보이시죠? 대학 이름 바로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회색으로 음영이 되어 있고요. 대학 이름 바로 밑에 거기에 서울대 자연계에는 33.3, 40, 감 26.7 이렇게 적혀 있고 이화여대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25, 25, 25, 25 라고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대학 이름 바로 밑에 이 내용이 뭐냐면 각 대학들이 반영하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반영 비율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친구처럼 국어를 못 본 친구면 국어 반영 비율이 낮아야 되는 거죠. 앞에 숫자가. 그리고 두 번째는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아야 되겠죠. 맨 마지막에 있는 탐구 반영 비율도 높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배치표의 대학 이름 바로 밑에는 모든 대학교가 이렇듯 반영 비율이 다 들어가 있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그 밑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 그 1번, 2번, 3번, 4번 밑에 내려가면 조그만 박스가 또 묶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대학교는 0,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 이렇게 순서대로 적혀 있는 반면에 2와 여대는 250, 240, 230 이런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네모 박스 안에. 그 바로 밑에 또 대학 이름이 또 나오죠. 그 박스 찾으셨죠? 그 박스는 영어 1등급부터 6등급까지를 순서대로 그 대학이 점수를 거기다가 기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배치표에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아, 이 대학이 영어가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3등급은 몇 점 차이씩 벌어지지? 라는 건 아래 박스에 묶여져 있고 대학 이름 바로 밑에는 무언가 그 대학이 국어 수학 탐구의 반영 비율이 거기 들어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이화여대는 바탕이 하얀색이죠. 그게 국어 수학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이라는 겁니다. 바탕이 색칠되어 있는 학교가 있어요. 서울대 이화여대 밑에 내려가면 가천대 단국대 이런 대학교가 보이죠. 거기는 색칠 음영이 들어가 있죠. 색칠이 음영이 들어가 있는 학교는 국어 수학을 모조리 다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교입니다. 거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럼 거기까지 이해 가셨고 그 나머지 내용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탐구라는 과목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탐구라는 과목은 우리나라 대학이 크게 세 가지로 반영 방법을 바꿔서 반영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치표에 바탕이 하얀색이냐 바탕이 색칠이 되어 있냐는 국어 수학을 표준 점수 반영하냐 100분위 반영하냐인 거고 여기 보면 맨 중간에 100분위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탐구 100분위예요. 탐구를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교는 모두 다 국어 수학도 100분위 반영합니다. 그래서 아 저렇게 배속이 드는 대학교는 국어 수학 탐구가 모두 다 100분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다른 두 가지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교도 있고요. 탐구는 100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발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지금 100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한 대학교는 서울 소재 대학교 중에서 동국대학교가 유일합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동국대만 100분위를 100 맞았을 때, 99를 맞았을 때, 90을 맞았을 때, 80을 맞았을 때 우리 대학은 점수를 몇 점 준다라는 걸 지금 현재 발표했고요. 나머지 대학교는 언제까지 발표할 거냐면 12월 15일 이전에 이 점수를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맨 밑에 있는 100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는 배치표에 있는 점수가 아니라 우리 아이 성적표에 기재되어 있는 점수가 아니라 대학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우리 아이 100분위에 맞는 이 대학은 변환 점수를 몇 점 주냐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위에 표준 점수 100분위는 우리 아이 성적표에 있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도하면 되고 우리 성적표에 있는 100분위 점수를 그대로 도하면 되는 대학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100분위라는 게 이 국어 수학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별로 1등급 아이들은 100분위가 유리해요. 2등급과 3등급은 표준 점수가 유리해요. 이렇게 구간마다 차이가 굉장히 큰 게 시험인데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는 이런 아이들의 유불리가 훨씬 더 커집니다. 왜 커지냐면 이 탐구는 50점 만점짜리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걸 100분위를 100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 1점당 100분위가 2점 이상씩 벌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점수 50점 맞은 아이랑 40점 맞은 아이랑 100분위 점수 차이가 어떤 과목은 20점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굉장히 차이가 큰 과목들이 생기는 게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 탐구는 정말 유불리가 많이 발생을 한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발생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도 이렇게 있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의대 쪽이나 한의도 쪽에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은 점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상당수 아이들이 탐구 한 과목은 잘 봤는데 한 과목을 못 본 친구들은
쓸 데 학교가 저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쪽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 한과목 반영한 대학교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정말 나한테 유리한지는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변환 점수라는 걸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이 변환 점수를 대학들이 환산 점수라는 걸로 발표를 합니다. 점수가 조금씩 달라요. 이건 작년 걸 저희가 집어넣은 건데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취득 100분이 99라는 사탐 1에 있는 과목을 딱 봤더니 99를 52.488 이렇게 줬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이제 99라는 점수를 봤더니 65.41 이렇게 점수가 조금씩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대학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환산 점수가 다 달라진다. 자연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언제 발표하냐? 대학마다 12월 15일 이전에 이렇듯 표를 통해서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설명회를 통해서 탐구를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교는 정확하게 내 점수가 어느 대학교를 갈 수 있다? 없다? 확인할 수 없고요. 지금 저희 메가스터디 학교 예측 서비스를 이용하는 친구들도 아직까지는 그 자료가 100% 신뢰도가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직 대학이 발표 안 했기 때문에 이 점수가 들어가지 있지 않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대학교를 쭉 보다 보니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점수 차이가 조금 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작년에는 서강대라는 대학교가 탐구 점수 차이가 제일 적게 났던 대학교고 한양대라는 대학교가 점수 편차가 제일 컸던 대학교인 거죠. 그럼 탐구를 잘 본 친구는 한양대가 유리한 거고 탐구를 못 본 친구는 서강대가 유리한 거겠네요.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점수를 쭉 보다 보니까 서강대가 점수 차이가 제일 적은 반면에 나머지 대학교는 대부분 5점 이상의 점수 차이가 벌어지더라.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도 유불리가 벌어지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학 가형이 어려웠냐라고 질문하면 수학 나형도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로 표준 점수가 가형과 나형이 조금씩 다 지난해보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걸 대학의 환산 점수를 가만히 보다 보면 굉장히 특이할 만한 점이 생기는데, 특히 올해 서강대학교라는 대학교가 문과 쪽의 학과들을 자연계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문호를 열어놨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한번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올해 수학 가형의 100분위가 90인 아이가 표준 점수가 123점인데 얘가 서강대학교로 들어가면 202.95점이 됩니다. 근데 이 점수는 올해 수학 나형을 표준 점수 135점 맞은 100분위 99점을 맞은 아이보다 점수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얘는 202.5점이거든요. 그럼 점수 차이가 90의 100분위를 받은 아이가 자연계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자연계는 모두 다 수학 반영률이 높잖아요. 그럼 90 정도 되는 아이가 서강대를 못 간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문과로 바꿔버리면 100분위 99랑 동률이 돼버리니 문과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다수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서강대라는 대학교는 정말 이런 환산 점수 때문에 이과에서 문과로 일부 넘어가는 아이들이 꽤 많이 발생할 거라서 서강대 지원율이 지난해보다 올라갈 수 있겠구나. 아, 이런 무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환산 점수가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가산점을 주는 학교가 상위권 대학교는 거의 없지만 중상위권 대학들의 이런 대학들이 가산점을 수학에 주고 있고, 그리고 과학탐구나 이런 과목에도 이렇듯이 무언가의 가산점을 쭉 준다. 올해 이제 물리라는 과목에 가산점 20%를 주는 숙명여대가 굉장히 이색적이에요. 그죠? 아, 저 학과를 들어가려고 하면 물리를 한 친구들이 저기 원서를 써야 되는 거구나 라고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을 선택한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무언가 생각을 하다 보면
진짜 물리 선택자만 저기를 지원하게 되면 오히려 지원자가 너무나 많이 줄어서 지원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합격선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종까지 경쟁률의 추이를 봐야 되는 학과들이 가산점의 비율이 너무 높은 학과들 이런 등등도 잘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올해 여러 가지 수능과 관련된 변동사항 대학들이 선발하는 방법에 대한 변동사항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2부에서는 올해 입시 상황에서 일어날 변수들이 어떤 변수들이 있을 것인가를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능 성적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내 점수는 하나인데 이게 대학별로 가면 A대학과 B대학, B대학, C대학이 굉장히 점수 편차가 커지는 게 이 대학 입시 정시의 특징이다 보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으시고 저희 메가스터디에서 각 학원별로 설명회를 또 굉장히 다양하게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번 들으시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회를 또 들으러 오시든지 아니면 영상을 저희가 계속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자기한테 맞는 여러 가지 전략을 잘 세우셔서 올해 꼭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1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